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이동훈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, 뉴욕 중앙일보, 기독뉴스 협찬입니다. 퀸즈 플러싱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0대 한인 업주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.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그레인넥에 거주하는 김태성 씨와 플러싱에 거주하는 다챙 루 씨는 2일 메디케어 사기, 불법 리베이트 제공,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검거돼 기소됐습니다. 김 씨와 루 씨는 퀸즈 플러싱에서 운영 중인 뉴욕 엘름 약국, 엘름 케어 약국과 브루클린 선셋파크 소재 888 약국, 후이캉 약국 등 약국 4곳의 공동 소유주로 지난해 말 약국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불법 리베이트 공여 혐의로 기소된 후 실시된 추가 수사 결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년에 걸쳐 약국 4곳을 활동 기반으로 삼고 직원 및 다른 공동 소유주 4명, 의사 2명들과 함께 공모해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처방전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슈퍼마켓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거나 OTC 카드 잔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수법을 저질렀습니다. 또한 불필요한 처방전 발급에 가담한 의사들에게는 병원 운영비 명목의 뇌물을 지급했습니다.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메디케어에 2,400만 달러, 메디케이드에 540만 달러 등 모두 2,94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 비용을 청구해 메디케어 재정에 손실을 입혔습니다. 한편 김 씨와 루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뉴욕시에서 길거리 주차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뉴욕시가 악취와 쥐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된 길거리 쓰레기 더미를 관리하기 위해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쓰레기통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입니다. 문제는 건물 밀도가 월등히 높은 뉴욕시에서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필요한 공간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길에 쌓인 쓰레기 더미의 89%를 컨테이너에 소화하려면 15만 개의 스트리트 파킹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. 일부 블록에서는 최대 25% 상당의 주차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. 이에 따라 안 그래도 어려운 뉴욕시 스트리트 파킹은 앞으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. 뉴욕시 4월 전체 범죄 건수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차량 절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습니다. 3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4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시 전역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9,981건으로 전년 동월 9,616건 대비 3.8% 증가했습니다. 살인은 지난해 4월 34건에서 32건으로, 강도사건은 같은 기간 1268건에서 1220건으로 줄었지만 차량 절도와 중폭행이 크게 늘었습니다. 올해 들어서만 뉴욕시에서 차량 절도는 4,492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벌써 13%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.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비가 최대 7% 인상될 전망으로 우려했던 두 자릿수 인상은 면했습니다. 뉴욕시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 RGB는 2일 렌트 안정 아파트 렌트비 인상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 및 예비 표결을 실시 렌트비를 1년 계약 시 2에서 5%, 2년 계약 시 4에서 7%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렌트비 인상안에 대한 최종 투표는 6월 21일 실시됩니다. RGB에서 결정하는 렌트비 인상률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12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 계약 시 적용됩니다. RGB는 PIOC를 통해 유틸리티,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운영비 증가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.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,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